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과 아는 척 하시느라고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는 안 믿어도 종종 듣긴 하나 봐요. 오병이어 사건은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설교예요. 이거는 설교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자한테는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사실.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성도들도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다가 오병이어 이 부분 나오면 내용을 다 아니까 그냥 대충대충 읽을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어떨 때는 세 군데 나오는 사건이 있고요. 어떤 사건은 두 군데만 나온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는 딱 한 군데만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나와요. 똑같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태가 보았을 때도, 마가가 보았을 때도, 누가나 요한이 보았을 때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 실어놨어요. 자, 이 사건을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이 사건이 있어요. 그 후에.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릴리가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의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호수인데 너무 커요. 그래서 바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디베라에 써 있어요. 디베라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디베라 바다 이렇게 말해요. 디베라 바다는 뭘 말하는 거냐?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라 바다. 어디는 갈릴리 바다. 어느 성경을 보면 게네사렛 호수 들어보셨어요? 게네사렛 호수도 갈릴리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어디는 긴네렛 호수 이렇게 얘기해요. 긴네렛도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름이 네 가지예요.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긴네렛 호수. 네 가지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대요. 그 후에. 자, 이 사건이 왜 벌어진 거냐, 오병이어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 그 후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미 봤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그죠? 자,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가올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 고침을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 병자가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병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막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좁아서 도저히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물어봤더니 갈릴리 호수에 건너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큰 들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도 또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거기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 어부의 집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어부의 집 이름이 그런 뜻인데 이게 어디냐, 벳세다예요. 벳세다의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세다에 딱 닦았더니 거기에 빈들이 있어요. 빈들이 뭐냐면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빈들이라고 해요. 광야인 것처럼 넓은 곳이에요.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냐면 많은 무리가 딱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앉아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병을 고쳐줬느냐? 아니에요. 기도해줬느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뭐예요? 설교하신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손지자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걸 속여 듣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날이 저물어도 안 가요. 배가 고파도 안 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그 성경에 왜 이유가 나와 있지 난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막 우리 어른들은 이번에 가서 제가 10시에 딱 끝냈잖아요. 거기 10시에 끝내야 되니까 10시에 끝난 거예요. 쟤는 청년들하고 수련회 했을 때는 언제 끝내냐면 새벽 3시에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좀 힘들었겠지만 7시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어. 우리는 기도 막 하다가 은혜 받고 계속 기도하다가 또 앉아서 상담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새벽 3시까지 매일 수련을 받아 했거든.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설교를 듣다가 애들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 듣는 가운데 두통이 사라졌어. 설교 듣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함이 왔어. 뭐 이런 간증들이 막 있어.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안수기도 해야지 병나는 게 아니구나. 설교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 같은 연약한 자도 그렇게 설교할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고침이 안 일어났게 되냐? 일어났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병고침 받고 누가 막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못 나가겠는 거야. 나도 고침 받고 싶어서 앉아있는 거야. 그냥 배가 고프던 날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서 떡을 좀 사먹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했을 때 대답이 예수님 저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서 떡을 사먹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해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먼저 질문한 걸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 먼저 얘기해서 대답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성경을 보실 때 사복음서를 보실 때 추가된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마태, 마가, 누가가 봤을 때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먼저 말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말한 것처럼 표현한 것 뿐이지 요한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했고 그들이 대답을 한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보세요. 7.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주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빌립,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을까? 그 대답이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게 예수님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내려보내셔서 떡을 사먹게 해주세요. 이 대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오병의 사건을 벌이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고자 합니다. 빌립이 하도 머리를 쓰는 사람이니까 계산적이니까 빌립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라고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행을 갔을 때 만약에 부산을 갔단 말이에요. 내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부산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가 고파.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산 사람한테 물어봐. 왜냐면 야 여기 맛있는 데가 어딨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 그 부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전주에 갔어. 전주에 갔는데 비빔밥이 유명하고 뭐 콩나물국밥이 유명하대요. 근데 유명한데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동행한 사람과 전주 사람이 있어. 누구한테 물어봐요? 전주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야, 이 떡 어떻게 먹일까? 빌립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
안드레, 알죠? 도시락 갖고 오잖아요.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이름은 등장을 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고향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에게 빌립, 떡집이 어디냐? 이 사람 어떻게 먹게 될까? 그냥 가볍게 물어보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은 다른 대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가 더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가 나눠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는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다 가능한 거야.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5천명이 있었으니까 5천명을 먹인 거지, 만명이 있었으면 만명을 먹였을 거예요. 주님 10만명이 있어도 먹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게 있는 것이지 주님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들이 같은 거 할 때, 집에 손님이 오거나 할 때 가정주부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집안에 한 3명만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아침부터 스트레스야. 왜? 뭘 사다 먹여야 되는지,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천명 어떻게 먹여요 이거? 사람은 불가능한 거다. 거기 조리기구가 있겠어요? 그 빈들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돈을 다 걷어두요,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5만원 잡아볼까요? 5만원 잡으면 200데나리온 1000만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걷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모자라요, 그렇게 빌립이 얘기해요.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일단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돈이 있어도 문제야. 왜? 거긴 떡집이 없어. 빈들이야. 사람이 안 살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문제, 돈이 있어도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 근데 주님이 5천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해결이 됐어요. 주님은 해결 못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 빌립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주님, 이 사람들 돈을 다 받아도요,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해성까지 등장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안드레.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가서 저 멀리서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갖고 온 게 있는데 그 도시락에 떡이 다섯 개 조그만 게 들어있어요. 어른들은, 저 같은 경우는 떡 주먹만한 거 먹겠지만 애들은 요만한 거 먹는 거야. 어린아이 도시락이야. 요만한 떡 다섯 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물고기가 두 마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등어 이런 고기가 아니에요. 멸치만한 고기야. 이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안드레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또 이렇게 오해해. 안드레가 믿음이 좋구나. 성경을 다시 보면 안드레나 빌립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왜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6장 9절 말씀 보세요. 6장 9절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하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온 게 아니고. 안드레도 못 믿겠는 거지. 그냥 있으니까 가져와 본 거지 믿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별반 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군중들은 배가 고프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자,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일으켰느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 건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본인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한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챔피언 아시죠? 챔피언. 우리 어르신들은 챔피언 그러면 홍수환 선수가 기억날 거예요. 권투 선수. 요즘 애들은 홍수환 몰라요.
요즘은 누굴 기억하냐면 UFC, 뭐 격투기 챔피언 이런 거 기억해요. 챔피언이 뭐예요?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벨트를 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챔피언은 그런 챔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해. 다윗이 화가 나서 돌멩이 다섯 개 들고 나와. 그리고 돌려서 던졌더니 그 돌이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이 다 도망갔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이 그 블레셋의 챔피언인 거야. 싸움을 제일 잘해. 그런데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블레셋을 대신하여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챔피언이야. 누구의 챔피언? 이스라엘의 챔피언이야. 이스라엘 대표하여 다윗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자, 챔피언끼리 싸웠어. 다윗이 이겼어. 그래서 블레셋이 도망간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챔피언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이분은 혼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나가 싸우는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대신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이다. 이게 챔피언인 거예요.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신 거냐? 우리를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에게 부탁해. 내가 너의 챔피언인 걸 믿어라. 내가 너의 대장인 걸 믿어라. 너의 구원자인 걸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에만 해도 죄인들을 그냥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있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성질은 어때요? 똑같거든. 사람은 늘 죄를 또 짓거든. 그럼 또 고민하는 거야. 이런 성질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거야. 못 가죠. 어떻게 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게 그랬어. 의의 옷을. 자, 속은 그냥 나야. 근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통행권이야. 쉽게 말하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께서 천국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나 의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건 누가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는 건 나이 따라 달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 가는 건 순서가 없어. 누가 언제 갈지 몰라. 여러분들 사고 당할 때 예상하고 사고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병원일 때 예상하고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거는 언제 다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 있다고 보장 누가 해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문제, 구원의 챔피언이 우리 주님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견인의 챔피언. 견인이 뭡니까? 견인차 기억나시죠? 차 불법 주차하면 끌고 가잖아. 견인이 뭐냐?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천국까지. 내가 천국까지 못 가요, 지금. 주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못 가.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견인의 은혜예요, 이게. 견인은 천국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왜 이단에 빠지고, 왜 불교로 다시 종교를 바꾸고, 왜 이슬람교로 빠지고, 교회 없다고 무교화 돼갖고 막 교회 외치고, 왜 비난합니까? 라고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좀 구원했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나도 그럼 언젠가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고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주위에, 저도 그래요. 저 어린 시절 때 막 은혜 받고 간증했던 그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아.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람들은 믿은 척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야, 교회 떠나서 불교가 하면 갈 사람 누가 있어? 흔들리는 사람은 고민해 봐. 그래, 진짜 확신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요?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런 교회생활을 목회생활 하면서 성도한테나 목사님들한테 상처 안 받았겠어요? 저 무지하게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것도 없어, 이것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살 거예요. 내가 천국인,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혹시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믿고 살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볼게.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간 것은 아니함을 나타내라. 그들이 떠난 것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가는 건 누구의 은혜냐? 주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죄를 조금 졌다고 해서 하나님 걷어갔다가 또 회개하면 또 주었다가, 이게 아니라 한번 믿으면 천국은 소유돼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세 군데에서 공격이 와. 첫 번째, 세상이 늘 공격을 해. 두 번째,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죄성이 있어, 내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매날 죄성이 튀어나오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 마귀가 있어. 마귀가 맨날 공격을 해.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맨날 공격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날 끌어당기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이 맨날 같이 쾌락을 요구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늘 즐겁지 않냐. 자, 먹고 마시고, 자, 놀고 여행 가고, 교회가 주일날 뭐가 중요해? 야, 여행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야, 놀러가자, 놀러가자. 야, 물질이 많이 있으면 않겠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세상이 우리를 늘 유혹하는 거야, 늘. 목사는 그런 유혹 안 받았어요? 왜 목사님의 돈 때문에 매 잡혀가고 왜 그러니까 왜? 유혹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죄성이 있어. 이 죄성이 우리 인간은 못 돼갖고요. 하나님과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져갖고 성경 안 보게 되죠. 예배에 귀찮아지죠. 기도 안 하게 되죠. 전도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못하죠. 다 귀찮아지게 돼 있어. 그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공격을 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잠을 자려고 하면, 너 신앙 가지면 안 돼. 맨날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어느 외로움을 주고, 우울감을 주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혼자 있을 때 우울해져. 내가 왜 살지, 왜 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맨날 와 공격.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체험평이 나가야지.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다시 평안함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챔피언이에요. 그럼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셔서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할렐루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나 혼자 있으면 연약하지. 주님이 언제나 우리 눈동자까지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은 위기 속의 챔피언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병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담해요.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문이 막히고 물질의 끈이 끊어지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때 나타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때 주님께 외쳐야 돼. 그 주님이 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시험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그거는 주님과 더불어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딱 막고 있어. 못 가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시면 돼.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진짜 어려운 것들은 막고 진짜 어려운 게 닥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당 못할 위기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나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대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대신 나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린아이 도시락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를 축사하셨더니 그것이 5천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가가 있어요. 그분이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어떤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느냐 하면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구두 수성공이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가 올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스펄전 목사님이 들으시고 감동을 받아서 목사로 헌신하게 돼서 위대한 설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도 몰라. 그냥 수성공이야.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위대한 설교가 탄생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큰 자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군중들 무리들이 나왔어.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 군중들은 배가 고파. 쉽게 말하면 이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잔뜩 있어. 또 한 사람 제자들은 아까 봤잖아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는 육신의 문제. 하나는 영의 문제가 있어.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배고픔이 사라졌고 베드로의 그 믿음이, 안드레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어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는요 많이 배운 자가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 어부가 많아 제자들 중에.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 사람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로마서나 바울이 쓴 건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보면 우리 스타일이었다. 보면 그냥 가슴을 탁 던져와. 가슴을 때려 그냥.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로워. 막 어떤 사람 율법학자들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어부 아니냐? 이렇게 말을 잘해.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작은 자였지만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대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께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지팡이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